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금은 밤 9시까지죠. 그러나 내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됩니다.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는 번거로움도 사라집니다. 정부가 오늘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는데 핵심적인 건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입니다. 그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부 방역지침 완화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생색내기란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새로 발표한 방역지침 자세한 내용 먼저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 가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두 달 넘는 고강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출입명부 수집을 위한 QR코드도 사라집니다. 내일부터는 이곳 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결혼식장 등 방역패스가 적용한다는 19종 시설에선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카페와 식당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QR체크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현재와 같이 최대 6명으로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시행됩니다. 다음 조정을 위해서는 정점을 어느 정도 좀 보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3주간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4월로 한 달 더 밀렸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오늘 대전과 부산, 인천에서도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 정지 결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선 현장의 수용성과 방역 상황을 보고 적용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